넌 실력이 이렇게 비탈처럼 늘 것 같지? 아니야. 실력은 비탈이 아니라 계단처럼 늘어. 이렇게.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여기, 여기,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어지지. 이 모퉁이만 돌아나가면 엄청난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몰라. 왜? 여기가 영원할 것 같아서. 아, 피곤한데 하루 쉬지. 아니야. 지금 무조건 하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아, 내가 대학을 못 갔니, 풀을 못 갔니 하는 건 너희 자만에 빠져 있는 거야. 진짜 미치듯이 잠 못 자고 스윙을 하고 손 다 까지고 까진데 또 까지고 해서 못 가면 아, 내가 부족했다 인정할 수 있지만 너희는 지금 지면 안 되는 거야. 아씨, 내가 왜. 이거는 너희가 야구를 우습게 보는 거야. 감독님하고 약속이 아니고 너 자신과의 그거야. 감독님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. 너가 더 해서 너희가 달라져야지, 변해야지 프로한테 갈 수 있고 프로 스카우트들이 너희 눈에 든단 말이야. 그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. 정말 어렵다.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를 잘 해내면 내일도 잘 해낼 수 있는 거거든. 근데 너무 내일 잘하려고 오늘이 패스돼 버리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. 그래서 난 오늘을 잘 살고 싶고 또 내일 됐을 때 내일을 잘 사는 게 나한테는 내 목표야.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. 결국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이 예, 결국은 어떤 성공해. 결과를 얻지 네, 네. 뭐 잠깐의 어떤 성공을 맛볼 수는 있어도 이게 사실 지속되지 않는 그럼요. 것 같아요. 누구나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방지턱이 인생의 방지턱이 있는데 포기하면 결국엔 못 넘는 못 넘죠. 거예요. 네.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습니다. 그냥 찾아오는 운은 없어요. 네. 준비돼 있었고 그 준비가 된 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주변에서 나도 해볼까?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.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. 100명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실제로 시도해보는 분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5분 중에서도 꾸준히 하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 같고 결국에는 말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꾸준하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그냥 고민만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.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. 항상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순 없어도 혹시 불행해질까 봐 선택을 좀 미루고 애매하게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마음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. 그러니까 나는 항상 완성된 내 모습만 계속 떠올려. 완성됐을 때 내 모습 그것만 계속 생각해. 모든 과정은 다 혹독하게 마련이에요. 뭘 자꾸 뭐 마음을 먹고 뭐 멘탈을 관리. 여러분 뭘 할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. 그냥 해. 그냥 가.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.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고.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. 왜? 이 세상에 90%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. Just do it. 그냥 해야 돼. 이거저거 생각하잖아? 아무것도 안 돼. 있잖아, 그런 말이 있어. 산을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됩니다. 딱 신발을 신으면 끝이야. 딱 무슨 생각이 들 때 그냥 신발부터 신어.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돼. 텐다 돼야지. 지금 현재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보지 한 번도 없어. 안 돼. 죽었다 깨는. 안 되는 거는 내가 방법 찾아내면 되지. 그걸로 안 하니까 그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. Just do it. 그냥 해야 돼. 그냥 해라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. 그냥 해. 그냥 가.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. 무슨 생각을 해. 그냥 하는 거지.